협약 비준 당시 국내 여권으로 보류되었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12년여 만에 본격화됩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습니다. 교육과 건강, 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 영역에서의 권익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선택 의정서 비준을 보류했는데 국내 제도적 준비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12년여 만에 비준이 추진되는 선택 의정서는 개인 진정과 직권 조사권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 진정은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 또는 집단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입니다. 직권조사권은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